자, 가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단풍나무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이 단풍하고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남자,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자, 단풍 든 모습 아름답죠? 오늘이 지금 10월 24일. 오, 이게 영상으로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소사 단풍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아직 단풍이 들지 않는 파란색,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있는 색들, 이렇게 해서 소사 단풍. 단풍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단풍나무는 잎 전체가 같은 색으로 물드는 데 반해서 소사 단풍은 이렇게 한 나무에서도 색깔이 여러 가지를 띱니다. 이렇게 진한 색깔, 그 다음에 연한 노란색에 가까운 색깔들. 이 차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햇볕, 즉 햇볕을 직접 닿은 데는 이렇게 분홍색을, 붉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이 그림자가 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을 띄어서 이 소사 단풍은 총 천연색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리가, 예솔은 전라북도 시베리아, 전라도 시베리아라고 그러던데 추워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고산지대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심해져서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서리가 내리면 이 서리 맞아서 단풍이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단풍이 드는데, 나무마다 지금 색깔들이 아주 지금 현란할 정도로 물들어 있죠. 그 다음에 아직 이렇게 녹색인 소사나무도 보이는데, 이런 나무는 지금 아직도 청춘이죠. 나무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강한 나무는 이렇게 단풍 드는 색깔도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이제 단풍이 막 이건 들려고 하고 뒤에는 이렇게 단풍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풍을 갖다가 곱게 보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 늦게까지 거름을 주면 안 돼요. 늦게까지 거름을 주면은 나무가 이렇게 녹색을 띠면서 늦게 단풍이 들고, 늦게 단풍이 든 나무는 여러분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꼬실라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단풍이 들지 않고 꼬실라지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마다 이 단풍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나무마다 단풍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있는 잣대가 이렇게 좀 다르는데, 어쨌든 이 단풍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무처럼 벌써 이게 잎이 앙상하게 떨궈졌는데, 몸뚱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추목을 딴 나무죠. 그 추목을 딴 나무는 이런 식으로 또 가지가 먼저 무너지기도 하죠. 이런 나무는 지금 올해 분갈이를 했던 나무인데 이파리가 비교적 빨리 떨어진, 그 단풍이 들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나무처럼 벌레 먹은 그런 단풍들이 하나씩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가을을 갖다 만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추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는 바로 이 단풍이 주는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이 단풍잎을 어떤 걸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파리의 모든 색깔이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씩 얼룩진 것처럼 이렇게 드는 단풍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풍들. 자, 요쪽은 지금 그 나무, 지금 남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보통 그늘이 진 자리가 많아가지고 얘들은 1차적으로 요쪽 단풍이 지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이 또 단풍이 들겠죠. 어쨌든, 이 단풍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단풍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단풍 색깔이 고운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단풍나무 중에서도 황피 단풍의 단풍이 가장 이쁘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기 단풍이라든가, 이런 단풍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단풍나무 단풍도 아름답지만은, 이 소사 단풍도 못지 않습니다. 단풍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살나무 단풍인데, 이 나무는 지금 이파를 보니까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흙상태를 보니까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올해 가지를 두어 번 짧게 잘랐더니 나무 세력이 지금 넘쳤는가 봅니다. 아직 그렇게 깊게 단풍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매화. 아직 이파리 꼬실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이 세지소사 단풍입니다. 얘들은 늦게까지 거름을 줬거든요. 항상 이 세지소사는 조금 더 크라고 마지막까지 거름을 주는데 이렇게요. 꽃 중에 꽃, 이렇게 새순이 빨간 소사 단풍도 보입니다. 꽃 중에 꽃. 저는 세지소사 단풍도 소사나무 단풍도 굉장히 사람 시선을 끌죠. 색깔 선명도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선명도 다르죠. 얘들은 늦게까지 지금 움직임을 주는데 이건 이제 늦게까지 걸음을 주니까 하여튼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전반적으로 늦게까지 걸음을 주니까 지금 세력이 짱짱해서 햇볕이 비치고 있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지금 아직 확실하게 물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키워도 이렇게 먼저 단풍이 드는 녀석들이 있죠. 성지급한 분재인처럼 이렇게 단풍이 먼저 드는 나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들었다가 오늘이 10월 24일이니까 10월 말쯤, 11월 초쯤 되면은 아마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역광어리치가 이쁜가? 단풍을 보면은 하우스 안하고 하우스 밖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장 단풍의 단풍을 보고 계시는데 얘는 올 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답지 않을까. 그 대신에 이제 똑같은 내장 단풍인데도 얘는 아직 이렇게 파릇파릇합니다. 그러니까 분갈이한 첫 해 세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풍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해지죠.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비교해 보면은 금방 비교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뭐 지저분하고 못생긴 나무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여름에 입수했던 나무인데 예술에 있는 나무하고 다르게 화분에 이렇게 풀이 가득하죠. 뽑아도 이 풀들은 계속 자라납니다. 방법은 흙을 다 털어내는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잡초 발생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단풍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잡목류만 떠올리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소나무에도 단풍이 듭니다. 근데 소나무는 단풍이라고 하지 않고 묵은잎 속기에서 다 뽑아내야 될 대상점으로 여기죠. 이게 뽑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가지와 가지 사이를 갖다가 층층이 탑을 쌓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무 통풍을 막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소나무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나무 곧 죽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소나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 건강은 이 눈이 싱싱한지 싱싱하지 않은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소나무 잎은 소나무도 역시 단풍이 드는데 올해 이렇게 단풍이 든 잎들은 올해 나온 잎이 아니고 작년에 나온 잎도 아니고 재작년에 나온 잎들이 이렇게 단풍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작년에 예, 나온 잎들이 지금 노랗게 변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소식 분갈이로 흙을 모두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풍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마삭줄 또는 백화 등의 단풍이죠.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고 좀 건강한 싱싱한 것들은 아직 이렇게 녹색입니다. 전체가 들기도 하고 일부가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묵은 잎들은 이제 바닥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빨갛게 달려있는 잎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내년에 녹색으로 환원이 돼서 1년 더 성장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번에 강원도 사시는 어떤 분이 액비를 썼더니 이렇게 잎이 떨어졌다라고 액비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 나무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안 믿대요. 무조건 액비 잘못이랍니다. 그 분재 경력이 아마 3년 정도 되신 분인데 참 사람들 진짜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렇게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많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분 말을 빌리면은 이렇게 잎이 녹색이었다가 단풍이 졌다가 다시 녹색으로 다 환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떨어지지 않아야 잎이 빽빽해지고 그래야 나무가 된다고요. 근데 세상에 그런 나무는 없죠. 그분 말대로라고 그러면 이 마삭줄 잎은 나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이 천년 만년 간다는 것이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 초보 분재인은 우격다짐? 그걸로 인해서 참 쓸데없는 없이 재밌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단풍 중에서 또 배나무 단풍을 무시할 수가 없죠. 돌배 나무인데 올 봄에 지난 봄에 분갈이했던 나무입니다. 저국토르만 썼죠. 저국토르만 썼는데 올해 분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앙증맞게 열매를 갖다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나무 참 이뻐요. 봐보세요. 지금 나무 모양이 아주 잘생기고 열매도 잘 붙어있고 이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열매가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이 붙겠죠. 그러니까 마른 가지 하나 없이 아주 활착을 잘한 나무입니다. 자,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벚나무 단풍도 무시 못합니다. 근데 이 벚나무 단풍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 거니? 벚나무 계통은 대개 9월 달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 단풍까지 보려고 그러면은 이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올해 단풍, 벚나무도, 그렇게 들었네요. 근데 이 나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뭐 보이시죠? 여름에 여기서 산가치가 부활을 해서 날아간 자리입니다. 잎이 떨어지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찾았습니다. 소사나무 단풍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나무 소사나무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나무들 보면은 가을이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 자, 이렇게 아직 단풍이 시간이 이렇게 녹색인 잎들이 녹색인 것들이 많으니까 아직 완전히 다 익어가는 계절은 아니지만은 예술에 오시면은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진짜 단풍이 무엇인가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자, 이상 예술 분재원 상무슨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